누나보다 이제 안 사줄 거야 그랬는데 아빠가 가서 찾아보라 그랬어요. 근데요 그 핸드폰을 아빠가 갖고 계셨어요. 저희한테 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은데 제일 민망했던 게 그 남편이 이은룡 선수 바지 벗기고 똥심한 거 인터넷에 사진이 나와서 엉덩이 반 이렇게 나왔었어요. 바지를 벗기고 똥심한 거. 야. 그렇게 엉덩이 저기 인터넷 보는 거예요. 민망하고. 이은룡 선수도 뭐 기분 나빠하진 않네요. 아, 그래서 되게 화내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렇진 않다고 다행히 친구예요 두 분이. 아 동갑이구나. 네, 그래서 다행히 했는데 제가 그랬죠. 언젠가 당한다. 아빠가 장난치라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죠. 자 다음은 리모컨 전쟁. 리모컨 전쟁 누굽니까? 네, 중요한 건 얘기죠. 저희 가족이 TV 보는 취향이 좀 다 달라요. 네. 그래서 저는 예능 프로를 보고 싶어 하고요.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어 하고. 근데 아빠는 취향에 안 맞게 어울리지도 않게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. 진짜 재밌지. 진짜 아빠가 다큐만 봐요? 네, 얼핏 보면 아빠 연기자니까 드라마 보거나 예능 프로도 많이 하니까 예능 좋아할 것 같잖아요. 근데 맨날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만 보고요. 특히 또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다큐만 나오면 눈 크기부터 달라져가지고 TV를 보시거든요. 근데 문제가 아빠가 다큐만 보니까 엄마랑 저도 다큐만 봐야 되는데 진짜 다큐 읽어주는 성우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졸려 죽겠어요. 아 그렇군요. 근데 저기 정혁근이 아빠한테 예능 보자고 얘기해보지 그랬어요.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. 일단 손에 리모컨 주면 절대 안 놔요. 발 옆에 딱 껴서 다큐 보면 결국 엄마는 안방에 혼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아빠한테 한 30분 정도 졸음한 2분, 3분 틀어주다가 아우 재미없다 다른 거 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다큐 보거든요. 이제 다큐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. 박정희 씨 그죠? 네. 붕어빵 봅니까? 아 보죠. 저 나오는 프로는 봐요.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군요. 그럼요. 다큐 뭐가 좋은 거예요? 다큐멘터리. 동물의 왕국도 좋아하고요. 네. 뭐 거의 보면 별게 다 있어요. 역사 빼고. 내가 그래서 괜히 그런데 박씨 OX 퀴즈도 막 어디 가면 1등하고. 그럼 뭐 모든 상식이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나온 상식이거든요. 여러분 잘 몰라도 있지. 역사 다큐 좀 많이 보세요. 그건 제일 재미없어요. 우리 시대 돌아가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. 지금까지 붕어빵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,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. 저희 팀 먼저 도훈이네, 은윤이네. 안녕하세요. 아, 자 가겠습니다. 이상우 씨. 와, 왔다 왔다 왔다. 알았대 알았대 벌써? 알았대. 야 제... 똑똑해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헷갈리게 갑니다. 하나, 셋! 저글링! 저글링! 예! 최강의 춤이야. 자, 이상우 씨. 다마춤. 어렵군요. 몸으로 말해야 됩니다. 자, 끝까지 보세요, 끝까지 보세요. 야, 아 이거 착각할 수가 있는데. 어? 아, 야,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? 무슨 일이 알았어? 이걸 알았어요? 아직 포인트만 집어줘야 돼요.
정말 알아서 저러는 걸까요? 오케이.